그럼 바로 물에 있어. 운동을 바로 시작. 호수길이 저쪽이네. 어, 일로 들어가네. 어, 이거는 더, 아, 오구가 안 맞네. 오구간 차량은 통제되어 있고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네. 고즈넉하네. 일로, 일로 흙 있는 대로 붙어. 이 끝자리가 괜찮아, 이렇게. 이래 흙 있는 데를 계속 밟다 보면 아까 붙은 것도 없어질 거야. 사람이랑 진짜 마을을 수정할 수 있는 생각이다. 뭐라고요? 사람이 대단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마을을 다 수정을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하긴 하지. 헐, 누나. 우와. 뭐요? 호수에 그거 있어. 어, 보트. 보트가 있어. 오, 아니 저는 그 여기 고기 잡는 보트야. 아. 아, 패스. 그렇지. 저기 뉴트리아 있는 거 아니야? 어? 뉴트리아. 제스 플러스 뉴트리아 있는 거 아니야? 딱 좋은데. 뭐? 아, 저 포켓몬 거 하면 저기 물착 들어가서 깨고 나. 아, 포켓몬 거. 포켓몬 거 가다가 수장돼. 아, 근데 코스는 진짜 넓긴 넓다. 여기는 완전 힐링의 도시인데. 그냥 그냥에 그냥에 마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수영하면은 초등학교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귀신 보이고. 이게 분명히 또 주변에 정신이 온 거 깜빡하고 나온 사람들 수장돼 있을 수도 있다. 어, 그렇지. 그 보물섬인가 그럼? 어, 보물이지. 아니 저거에 많은 찾으러 들어가기에는 좀 빡센데. 장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어쩜 지금 많은 들어 있어도 다 썩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물고기가 다 뜯어먹고. 그리고 그 많은이 지금 현재 많은이 아니니까 쓸 수도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이번에 아 누구 모르려나 화폐계약했는데 요 근래에 종이가 틀리잖아. 어, 몇 년 됐어. 종이가 틀려. 어, 인형도 틀려. 어? 동전 말고. 동전 말고 천 원짜리.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어, 만 원짜리. 오만 원권 또 나오면서. 오케이, 오만 원권 나오면서 다 바뀌었어. 딱히 기준이 별로 없긴 없지. 그게 그 화폐 만드는 그 화폐 공사에 그 뭐가 있대. 그런 거 정하는 위원회가 있대. 그 사람들이 그 원래는 그게 돈이 비싸면 비싼 만큼 국가에 그런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럼 미리 용원의 세종대왕이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비싼 게 원래 세종대왕이었잖아. 만 원. 예. 근데 5만 원 나오면서 이제 지금 막 바꿀 순 없으니. 어, 근데 지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그 5만 원짜리에 신사임당이 들어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얘기가 많았었거든. 아니, 솔직히 돈을 평가하는 거 세종대왕을 바꿔야 돼. 돈으로 평가해야지 그 돈인데 그거. 돈을 돈에서 사람 찍는 건데 그 돈. 아니, 그 돈 가격
그치. 그건 동... 효과는 솔직히 아니라고. 잠깐만 이수진 100원이잖아. 그러니까 100원이 왜 학이야? 그러니까 학은 학이 뭐였다고. 학이 뭔이란 거야. 학이 뭐랬다고. 뭐야 뭐야. 야 그러면 얼마나 지능이 높았던 거야. 야 10원은 아 5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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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잖아. 문화재야. 문화재잖아 그냥. 뭐지? 랜더? 왜 문화재면 어때요? 탑, 10원, 10원은 또 탑이잖아. 그니까 문화재. 아, 50원은 보리. 보리잖아. 보리에요? 보리. 어. 그니까 동전은 그다지 그게 크게 의미를 두는 게 아닌데. 아니, 그러면 100원짜리 100원짜리 처음으로 넣지 말든가. 100원짜리에. 그 이수진이 약간 이유가 있겠다. 좋은 이유로 그 100원짜리 넣었던데. 하필이면 100원이요? 그래도. 그래도 100원이 100원에 사람 얼굴이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인지도는 높다는 소리인데. 근데 대체 왜 그래요? 요즘에 집에다 한국실에 그런 사람들이 없지? 요즘에 동전 자체를 잘 안 쓰지. 그렇지 카드 쓰기도 하고 지폐는 잘 안 써지고 있지. 요즘 지폐밖에 못 써요. 여기다 카드에 민 얼굴. 예전에 카드에다 민 얼굴 넣었어. 어떤 카드에서 넣었는데 그게 어떤 뭐인 거고. 옷이 이렇게 돼 있네. 한도 그렇게 낙상인데. 그래? 이거 깎아낸 거 좀. 깎아낸 건가? 깎인 거 같은데? 이거. 어, 흙이야, 흙이야. 비용은 다 무너지는가? 비용은 다 무너지겠는데, 그냥. 우르르 부서두둑인데. 비용은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 오, 때렸어. 완전 산사태 각인데. 산사태 각이야. 나무 때문에 괜찮겠지. 괜찮으려나? 나무 때문에 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깎은 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깎은 거 보면. 어, 그렇지. 근데 어찌 이러고 안 무너지고 있나? 그러게. 그냥 이렇게 해도 부드부드 떨어지는데.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부서지는데 사람만 이거 부서지잖아. 가만히 놔두면 안 부서져. 그래, 가만히 놔두면 오래 갈 길인데. 엄마, 애가 이거. 엄마, 이거 봐요. 엄마, 엄마. 아니. 같은데 돌아가는 거 같지? 아니야. 아닌데, 여기가 비슷해. 고양이다. 하필이면 바로. 오. 네, 가짜 고양이지. 당연히 가짜지. 고양이. 기린도 있고. 저기 어디 봐도 고양이야. 저 기린이잖아, 저거는. 에이, 저 여우 아니야? 여우? 여우인가? 절대성 논란. 절대성이 논란이야? 그럼 도대체 얘는 뭐야? 아, 얘는 메뚜기인 거야? 곱둥이. 아, 어, 곱둥이. 그래, 곱둥이 좋다. 곱둥이 맞네, 곱둥이 맞네. 그렇지, 곱둥이. 귀뚜라미야. 뭐야 이거? 어, 귀뚜라미나 뭐. 눈도 있어, 눈도. 나름 눈도 있어. 곱둥이. 저 곤충이 아닌데? 곤충 눈이잖아. 아니 저더미가 없잖아요. 아 저더미 부서졌네. 누가... 여기 짝대기 두 개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누가 부서졌어. 부러졌구만. 곱둥이 좋아. 아 싫어 메뚜기. 메뚜기. 어 메뚜기도 괜찮아. 엄마는 곱둥이 귀뚜라미 생각했다던데. 덕분에 살아남은 곱둥이 한 마리. 어차피 그게 곱둥이라도 난 못 잡았어. 그 저번처럼 하여튼 와요 다 내가 옛날에 어. 아 옛날에가 아니고 여기 원주 와갖고 어. 제일 처음에 어. 아 화장실에 귀뚜라미가 말이 와 있는 기라 홀짝홀짝 어. 잘 뛰지 어. 그 자식들 아 이 귀뚜라미가 없지 이 시골이라서 화장실에 귀뚜라미들 다 나타나네 이러고 어. 놔뒀어 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곱둥이더라고 야 이거 진짜 빠지겠다 와. 이 공중부양하고 있는데 지붕이다 지붕 의도치 않게 살아남은 곱둥이 나는 저 그거 우리 집에 어디선가 지네가 계속 나와 어디 집에? 서울 도, 집에? 어 서울 집에 돈벌레 지네 아, 말고 돈벌레 아, 돈벌레는 죽이면 안 돼? 돈벌레는 죽이면 안 돼? 돈벌레도 지네같이 생겼다 이거 발 많고 발 엄청 그래갖고 죽이지는 않고 맨날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지 그게 죽는 거 죽이는 게 주장
수장이지, 그렇지. 그걸 먹어 수장이라고. 수장이라고 어. 종류를 살포시 꺼내서 바로 죽여기에 추월을. 그래도 내 손으로 죽이진 않아. 네? 그게 죽이는 기지. 아니, 지가 알아서 물에 죽는 거지. 그런 희한한.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람을 여기 빠뜨려 놓고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인 거 맞긴 맞아. 근데 내가 원인을 만든 거. 간접 살인다. 살인이요? 살인은 사람이니까. 살인이. 남은 살충. 편해. 어? 나름 또 편해. 거기서 또 편하기까지. 남은 이 편해. 나도 한번 앉아볼까? 편해. 편해. 너 후광이 비쳐. 오, 후광.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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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샤랄랄랄랄랄라. 아니. 샤랄랄랄랄라. 아니 하지 말라고. 후광이 미친다. 삼촌 들어봐봐요. 어? 너 후광이 미치고 있어 지금. 부서지는 소리 있어. 어? 가자. 편해 이거. 편하다 이거. 그 상황에서 또 편해. 원래 그 다리 움직이는 거 되게 신기하던데. 어, 그렇지. 아, 뭔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 그래 맞네. 지네랑 하고 또 달라요. 어, 지네는 조금 더 징그럽지. 우리 제주도 갔는데. 어. 아, 원진이. 어? 괜찮아요. 한 바퀴 돌고 왔어. 왔고 이제 저녁에 라면이나 먹자. 컵라면 먹자. 아니 거의 삼시세끼를 거의 라면 때우지 않았어요? 야 그거 갖고 맛있는 거 뭐야? 제주도 갖고 라면 먹고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좀 그거 후차 한번 가서 산낙지랑 뭐 두고 먹고. 하여튼 그래갖고 거기 이제 개수대에 물 데필라고. 딱 봤더니 막 진짜 이만한. 굵기 이만한. 이만한 지네가 진짜 초록색 선명하게 하고. 초록색 아니고 빨간색. 빨간색. 무섭다 빨간색 지네. 요렇게 진짜 굵기도 이만해. 근데 이만했지. 얘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오씨 뭐야 이러. 지도 놀랬어. 근데 그 개수대를 못 빠져나온 거야. 이렇게 미끄러워. 이렇게 어디서 나타나서 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미끄러우니까 못 올라오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도. 자 그래갖고 그랬지 너. 그래갖고 가만히 놔두고 잠자기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거... 아저씨가 잡아먹었음. 가는 길에 조금씩 쉬어가는 게 있네. 그러네. 또 경치가 다르다. 꼬불꼬불 길에 따라서 다 경치가 다르네. 근데 그 친애가 있지. 진짜 잘생겼었어. 예뻤어. 어, 둘 다 예쁘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소리야. 껍데기가 이 굵은데 껍데기가 반질반질한 게 반짝반짝한 게. 독진애구나. 완전 독진애인데. 독배 완전히도 못하고. 이번 주도 죽이기 아까웠어. 나는 왠지 죽이면 원한 살 것 같아. 좋다. 안 좋다. 엄마 근데 왜? 엄마. 그 제주도 갔을 때 바닷가에 있는 갯강구가 있었잖아요. 갯강구 있지. 그때 바퀴벌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걔는 잡으면은 냄새가 엄청나대요. 그걸 잡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걸 왜 잡아? 그게 빨라서 찾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그거 뭐였지? 그걸 왜 잡았대? 그리고 그게 그 갯강구 죽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뜯어먹고. 아, 쟤들끼리? 네, 그리고 그 시체도 먹고.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부인데. 그렇네, 청소부. 바퀴벌레는 사람이 아주 안 도망가는데, 잘 안 도망가는데, 멈춰있다가 잡으려고 딱 근거에 없으잖아요. 그치. 그놈들 알아서 피해가니까 편하긴 한데. 갯강구는 진짜 잘 피해 댕기지.
진가이다. 한 1미터 있으면 바로 쑥 들어와. 그렇지. 사라진다. 도망가지. 까만 거 지났어. 뭐야 이거 깊 감고. 이게 그렇지. 모세 기적이지. 근데 게다가 깊 감고는 무리전 생활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거의 비슷한 데서 많이 나타난대. 와장창. 아 깊 감고가 무리 생활을 해? 아 그건 또 새로운 사실일세. 몰랐음. 응, 몰랐음. 야, 이 평지에 흙 밟으면서 운동하기가 정말 힘든데. 이거 지역상인데 여기서 운동을 하고. 어? 이거 이제 문화수에서 그런 거지. 평소때 같은 거 그냥 흙이 있잖아. 응, 그렇지. 요즘 흙 밟기가 힘들어. 흙 좀 파고다. 왜요? 우리 사다 화분에 흙이 모자라. 화분에 흙이 모자라. 이런데 흙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좋지. 이거 이런 낙엽 같은 거 계속 썩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방치용. 방치. 그런 흙이 제일 좋아. 방치용 흙. 여기도 좀 곱둥이 한 마리 있다. 그러네. 아니요, 곱둥이는 정중앙이야. 그러니까 곱둥이가 정중앙이야. 기분 나빠. 저기 잠시 쉬다 가자. 어차피 절로 갈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 큰산인가 본데? 산도 진짜 멋지게 산. 그러니까 산도 멋지게 산네. 저기 가서 좀 앉아갖고 있다가 5분만 쉬다 가자. 토끼. 토끼 아닌 것 같아. 파리. 어? 파리. 뭐 길이 엎어졌어. 불쌍한 기린 쓰러졌어. 기린 엎어졌어. 아이고 불쌍해. 기린이 사망하셨어. 신발을 벗고 이용하라는데 신발을 안. 얘들은 깡구이. 물기가 좀 있네. 깨끗하긴 한데. 궁뎅이. 아니야, 이거 그거야, 다망구. 다망구가 아니고 이거. 말뚝박기. 근데 말뚝박기를 하는데 내 말은 왜 궁뎅이를 까냐고. 아씨, 좀 무서워. 야, 똥구멍이다 치우면서 먹어야지. 먹을 일 없어. 목이 없어. 밑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먹어야지. 네. 똥구멍이다. 여긴 차가워. 아까 그 말뚝박기 하는 제일 앞에 있는 애 얼굴이 아주 부담스럽게 생겼네. 부담스러워. 이겼어. 이겼어. 저런. 가장